치구 지방 흡입 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기계가 있는데요. 사용하면 지방이 조금 더 자잘하게 열 대신 진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치구 지방 흡입이 필요할까요? 크게 두 가지 군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치구에만 지방이 남아있는 경우, 혹은 복부 지방 흡입 시술을 받았는데 대개는 복부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구에는 여전히 지방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몸의 다른 부위는 굉장히 날씬하고 마르셨는데 Y존만 유난히 볼록하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 꽉 끼는 옷을 입거나 수영복을 입거나 혹은 레깅스를 입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치구 지방 흡입을 통해서 Y존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치구 지방 흡입 수술은 어떻게 하는가? 가장 첫 번째, 우선은 수술 전에 치구와 복부의 지방 배치를 보고 적절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면 마취를 유도하게 되고 음액 바로 위쪽으로 아주 작은 절개를 넣게 돼요. 절개 부분은 아주 작아요. 음액 바로 위에 0.5cm 정도의 절개만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술 후에 크게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그 절개 부위를 통해서 지방층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투메센트라는 용액을 삽입을 합니다. 지방을 충분히 융해를 시켜준 다음에 지방관을 통해서 지방을 뽑아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술 중에 200에서 300cc 정도의 지방을 뽑아내게 되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방의 양에 따라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혹은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시술 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지방 흡입 수술과 마찬가지로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그 부위에 멍이 들거나 붓거나 장액종이 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압박복을 필수적으로 착용해 주셔야 돼요. 또 지방 흡입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조직이 단단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단단해진 조직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고주파 관리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저희 헬스티아 여성 의원만의 차별점이 있어요. 치구 지방 흡입 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기계가 있는데요. 바로 초음파 융해 기계인 ELSA라는 기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치구 지방 흡입 수술을 할 때는 투메센트를 넣고 마사지를 해주면서 지방을 불리고 지방을 융해시키는데요. ELSA라는 초음파 기계를 이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만 선택적으로 융해시키는 주파수를 사용해서 매우 안전하고요. 열 대신 진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이 녹아서 나오는 모습도 다른데요. ELSA 기계를 사용하면 지방이 조금 더 자잘하게 융해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 지방 흡입을 하는 흡입관에 막힘이 없이 시술이 아주 수월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이 ELSA 기계는 실제로 얼굴 같은 뿌띠 성형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계예요. 이 기계를 저희 헬스티아에서 도입해서요. 보다 효율적인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구 지방 흡입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병원에서 치구 지방 흡입술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많은 경험을 가진 병원을 선택해서 시술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